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 살펴볼까요? 예, 지난 주말 부산에서 지스타 2014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지스타 2014에서 보여준 게임업계의 어떤 새로운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지스타에 예.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참 아쉬웠거든요. 오늘 지스타가 주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분됐는데 예. 지스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지스타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게임 전시회의 이름입니다. 게임 쇼 앤 트레이드 올 라운드의 약자를 써서 지스타라고 부르는데요. 네. 예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게임 대전의 뒤를 이어서 지난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일산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2009년부터는 이제 부산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일산에서 개최가 될 때는 좀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다가 네네. 부산으로 옮긴 다음서부터는 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전시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스타가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 전시회로 인정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큽니다. 이번 지스타 2014의 경우에는 나흘간 약 2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ITU 기간 동안 부산에서 열린 월드 IT쇼의 관람객이 한 9만 명 정도고요. 부산국제영화제의 관객 숫자가 22만 6천 명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또 그에 걸맞게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35개국 617개의 게임사가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부산 국제영화제 관객 숫자와 비교하니까 상상 이상으로 훨씬 규모가 크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런 게임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거나 또는 어떤 볼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먼저 이번에는 새로운 신작 게임들이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 신작이라기보다는 검증받은 인기 게임의 후속작들인데요. 네.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2나 서든 어택 2, 또 엑토즈 소프트의 파이널 판타지 14, 또 XL 게임즈의 운명 온라인이 그런 작품입니다. 네, 다 인기 많던 게임들이네요. 그렇죠. 먼저 리니지로 유명한 NC 소프트에선 이번에 액션 RPG 게임인 리니지 이터널과 차기 기대작인 프로젝트 혼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 혼은 거대한 로봇들이 활약하는 슈팅 게임인데요. 네. 로봇이 비행기나 오토바이로 변신하면서 싸운다라고 합니다. 워낙 그 그래픽이 좋은 편이어서 주변 영화관에서 30분짜리 4D 영화로 특별 상영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앞으로 실제 게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앞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네, 그런 네. 게임입니다. 네. 다음으로 리니지 이터널이라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2011년에 발표된 신작 온라인 게임입니다. 지금 4년, 5년 동안 지금 개발을 거쳐서 이번 올해 겨울부터 베타 테스트에 들어갈 그런 예정이 있고요. 스타일은 그동안 많이 보셨던 온라인 게임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그런 게임입니다. 네. 다만 기술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바로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이라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네. 네, 화면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실감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 방식입니까? 예, 기존의 컴퓨터나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깔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게임은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즐기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게임은 게임 프로그램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그 서버에 접속하면 게임은 그 서버에서도 돌아가고요. 예. 다만 그 화면을 이용자의 스마트폰이나 PC로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굳이 다운받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래픽이 좋아지면서 용량이 커졌어요, 게임들이. 예. 그래서 참 커졌죠. 다운받기 힘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럼 이런 게임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일단 게임이란 게 원래 그 최고 사양 컴퓨터를 사용해야 잘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업그레이드 목적이 대부분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통해서 게임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양과 관계없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스마트 기기들 때문인데요. 게임 업계의 트렌드가 기존의 PC용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이미 명백합니다. 네. 애니팡을 비롯해서 다양한 스마트폰용 게임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것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그런데 아직 이 스마트폰에서 즐기는 게임들이 어떤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모바일 게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국내 개발사들도 모바일 게임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클라우드 스트리밍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게임 업계가 여러 가지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게 그렇죠.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규모가 사실 생각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약 그 10조 원 정도의 게임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세계에서 한 5위, 6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국내 전체 콘텐츠 산업 규모가 약 65조 원 정도이고요. 다음에 영화 시장 같은 경우에 비하면은 한 3배 정도 됩니다. 영화 시장의 네. 3배요? 특히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한 편인데요. 2012년에는 약 26억 4천만 달러어치의 게임을 수출했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이고요. K-POP이나 한국 드라마에 비해서 한 11배가 많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번 지스타 2014에서도 약 2억 달러 정도의 수출 계약이 그 성사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네, 정말 생각보다 꽤 큰 규모네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게임이 캐릭터나 시나리오 등 그 또 캐릭터 인형으로 예.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부가적인 창출되는 그런 수입이 많아서 이렇게 규모가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게임 수출도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이 뭐 세계 시장 5위, 6위라고는 해도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임 업체들이 실제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인데요. 여기가 한 40% 정도를 먹는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워낙 현지 업체들이 많아서 좀 수출하기가 쉽진 않고요. 네. 주로 중국 시장이 주 타겟입니다. 이런 해외 업체들과의 미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스타의 B2B 부스인데요. 이번에도 주요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일반 이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B2C 부스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B2B 부스에는 거의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은 이 수출 국가와 장르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편이고요. 다음에 수출도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주로 온라인 게임 위주로 이루어진 편이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부산시에서는 게임 산업 활성화를 반대하는 어떤 규제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그 지스타가 개최되기 전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 게임 규제였거든요. 특히 지금 부산시장으로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시절에 게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던 분이라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좀 잘 마무리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게임 제작사들 입장에선 이런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정치하는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번 지스타 2014에서도 독일과 영국 대사관에서 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자기네 나라로 이 회사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지사를 마련했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들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좀 한둘이 아닌데요. 오스트리아, 폴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스타에 따로 부스를 마련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한국 게임 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 오늘 게임 얘기를 해봤는데 이혜원 씨께서는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 좋아하고요. 와우, 예. 예, 잘하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저, 게임 많이 즐기고 있고요. 그렇죠.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번 게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게임 업체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지스타 2014와 국내 게임 업계의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